조규성 덕분에 난생 처음 덴마크 리그를 풀타임으로 시청했습니다. 단연 눈부셨던 최고의 활약, 멋진 결승골까지 터뜨리며 축구의 묘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데뷔 시즌에 K리그2를 정복했고 이후 단 3년 만에 군 문제도 해결하고 K리그1 정복 및 월드컵 스타가 된 조규성의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유럽에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조규성 선수, 하지만 돌아보면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과는 다르게 학창시절에 후보를 벗어나지 못했고 축구를 그만둘 생각도 했었다고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조규성이 탄생했는지 커리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규성은 1998년 경기도 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잘생긴 외모와 탄탄한 키는 당연하게도 유전자의 덕을 많이 받았는데요. 송광면장학회 최윤옥 회장님 피셜로 조규성의 할아버지가 옛날 사람치고는 몹시 큰 185cm였다고 하며 그의 어머니 역시 172cm로 여자치고 큰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배구를 했었던 어머니는 배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친 경험이 있어서 아들이 운동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축구를 몹시 좋아하던 조규성의 아버지는 아들을 조기축구회에 자주 데려갔고 축구를 좋아하게 된 조규성은 자연스럽게 2호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축구선수의 꿈을 키웁니다. 처음 포지션은 지금과는 달리 미드필더였는데요. 김연경의 모교기도 한 원곡중학교에서 축구를 이어갔지만 좀처럼 후보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시 팀을 지도했던 이광호 감독은 조규성을 체격이 작고 스피드가 느렸던 선수로 기억한다고 하죠. 축구 지능과 센스가 좋았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당시 170도 안 되는 작은 키로는 장점을 살릴 수 없었던 듯 합니다. 그런 조규성을 구해낸 것은 안양공업고등학교의 이순우 감독이었는데요. 원래는 키가 작아서 스카우트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조규성의 발이 생각보다 큰 것에 주목합니다. 발이 큰 아이는 늦게라도 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이순우 감독은 조규성에게 어머니의 키를 물어봤고 어머니의 키까지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규성의 키가 앞으로 더 클 거라고 확신해 안양공고에 데려왔습니다. 조규성 본인도 키가 크기 위해 밥을 산처럼 쌓아놓고 먹었다는데 그 덕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180을 넘었고 이후로도 계속 자라 현재 189cm의 키를 갖게 되었다고 하죠. 특유의 악발이 근성으로 열심히 훈련했지만 여전히 주전으로 뛰지는 못했고 고교 2학년 때 축구로 대학 진학이 힘들겠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지는데요. 어머니께 겨울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공무원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매일 새벽 5시부터 열심히 개인 훈련에 몰두한 결과 고교 3학년인 2015년에 K리그 주니어 대회에서 19경기 4골 2개 도움을 기록 주축 미드필더로 활약합니다. 가능성을 보여 안양공고와 연관이 있는 FC 안양의 우선 지명을 받았고 일단은 광주대학교에 진학하는데요. 1학년까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던 조규성에게 광주대 이승원 감독은 헤딩과 위치 선정 능력이 두드러진다며 공격수로 포지션 변경을 권유합니다. 월드컵에서 제대로 사고를 칠 공격수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대학교 3학년인 2018년에 조규성은 기량을 폭발시켰고 대학리그에서 11경기 9골을 기록 광주대를 U리그 무패 우승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우선 지명했던 FC 안양이 부르자 광주대를 중퇴하고 프로에 입단하는데요. 골게터의 상징 9번을 달고 K리그2에 데뷔한 조규성은 데뷔 시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골 폭풍을 몰아쳤고 리그에서 33경기 14골 4개 도움을 기록합니다. 창단 후 늘 중하위권을 전전하던 안양이 3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고 조규성은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됐죠. 이윽고 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전북현대모터스에 의해 1부 리그로 진출하게 됩니다. 은퇴를 앞둔 이동국의 후계자가 필요해 조규성에게 접근했고 이를 승낙하면서 단 프로 2년차에 국내 최고 전력의 팀에 입단.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지만 만 22세였던 조규성은 22세 이하 의무 출전 조항을 활용하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K리그가 개막하기도 전인 2월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의 경기에서 데뷔골을 기록하며 산뜻하게 출발했고 모든 대회 36경기 10골 2개 도움으로 1부 리그 데뷔 시즌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팀도 리그와 FA컵에서 더블을 기록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죠. 올림픽을 위한 23세 이하 대표팀에도 뽑혔고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에서 기록한 원더골이 2020년 올해 골에 선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조규성은 김천상무 FC의 지원 군입대를 통해 변화를 가져갔는데요. 2020년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이동국의 자리에 도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팀의 구스타보라는 당시로는 꽤 센세이션했던 공격수가 건재했고 23세가 돼 의무 출전 나이가 벗어난 조규성이 출전 기회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것도 군입대의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김천 상무에서 출전 기회도 많이 얻으면서 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으니 이것 역시 좋은 선택지였죠. 그렇게 입대를 한 조규성은 다시 K리그2에 돌아왔고 김천의 간판 공격수로 활약합니다. 그렇게 2021년을 순조롭게 보내던 조규성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겹쳤는데요. 먼저 나쁜 일은 7월에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도쿄올림픽 최종 명단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와일드카드로 황의조가 합류하면서 밀려버린 것인데 대신에 한 달 후인 8월에 파울루 벤투 감독이 조규성을 월드컵 예선 멤버로 첫 발탁하면서 성인 대표팀에 데뷔하게 됐죠. 데뷔전을 가진 조규성은 2022년 1월에 레바논을 상대로 한 월드컵 예선에서 중요한 결승골을 넣으면서 눈도장을 찍습니다. 소속팀에서도 모든 대회 27경기 9골 3개 도움의 성적으로 1부 리그 승격을 이끈 조규성은 2022년에 김천 상무의 고참으로 더 펄펄 날았고 리그 초반부터 득점 선두를 고수합니다. 상주에서 리그 23경기 13골 4개 도움을 기록한 후 8월 초에 전역 전북에 복귀했으며 제주 유나이티드의 주민규와 치열한 득점왕 경쟁을 펼치다가 최종전에 골을 넣으며 17골로 동률을 이뤘는데요. 득점수가 같으면 경기수가 더 적은 선수가 득점왕이 된다는 규정에 의해 조규성이 득점왕에 등극하고 K리그 베스트 11에도 선정됩니다. 거기에 더해 FA컵에서는 4강전 울산과의 경기에서 연장 후반전에 결승골을 터뜨렸으며 FC서울과의 결승전 1차전에서 한 골, 2차전에 두 골을 기록하면서 우승을 이끌고 FA컵 MVP를 수상하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물론 모두 아시다시피 경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벤투 감독의 신임을 받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뽑히는 것도 자연스러운 수순. 본선에서 주전 공격수 황의조와 조규성 중 누가 주전으로 뛸 것인지 귀추가 주목됐는데 그리스 리그에서 폼이 떨어진 황의조가 1차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자 2차전 가나와의 경기에서 조규성이 대신 선발로 출전했고 후반전 13분과 16분에 한 골씩 벼락같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K리그를 넘어 대한민국의 스타로 등극합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록이었고 심지어 잘생긴 외모가 월드컵을 통해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2만 명이었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30만 명 이상으로 무려 60배 이상 폭증,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됐죠. 주가가 상승한 조규성에게 유럽리그에서 러브콜이 쏟아졌고 곧바로 유럽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실제로 독일의 마인츠와 스코틀랜드의 셀틱이 진지한 오퍼를 보내자 조규성은 여름에 더 좋은 제안이 없거나 몸값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유럽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북 구단과 상의 끝에 우선은 잔류하고 2023년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이적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시작된 2023 새 시즌 조규성은 아쉽게도 부상으로 리그 초반에 결장했고 복귀 후에도 컨디션이 좀 안 좋았지만 금방 폼을 끌어올려서 득점포를 가동 12경기 5골을 기록한 후 여름 이적 시장에 덴마크의 FC 미트윌란으로 이적했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겨울과는 다르게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미트윌란 말고는 좋은 오퍼를 보낸 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떠오르는 국가대표 스트라이커가 덴마크로 가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축구 팬들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조규성은 결국 다 내가 내린 결정이며 누군가를 비난할 필요 없다. 결과로 보여주겠다며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부터 결승골을 기록, 경기 MVP 및 덴마크 리그 1라운드 베스트 11에 뽑히면서 자신의 말을 증명하고 있죠. 스스로 고집이 세다고 말하며 남들에 의해 휘둘리기보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선호한다는 조규성. 앞으로 유럽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더 좋은 모습 보여줘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잇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